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네. 네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네.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마루360 네, 정량미사님, 허연사 팀장님, 광명진 책임, 광명진 책임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송은 대표님이 네. 다음 주에 복귀하실 네. 예정입니다. 네. 아, 다음 주는 아, 다음 주는 저희 또 선거 때문에. 우리 모두 투표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선거를 잘하고 그 다음 주에 네. 복귀하실 네. 것 같고 저희가 오늘이 33회예요. 네. 또 시즌 네. 11. 7번 남은 거죠 이제 40회까지 할 거라서 네. 잠깐에 쉬어갈 건데 네. 올 시즌도 거의 다 갔네요. 그러게요. 네. 네. 시간이 워낙 네. 네. 빨리 네. 가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이 뭐 저희가 네. 이제 그 올드 피플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던 운전면허를 따던 시대 네. 그 시대와 이해가 좀 시장 분위기가 네,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네.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갔으니까 예. 저희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유 예. 대표님들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 예. 때는 기본적으로 그 면허 시험을 하면 필기를 예.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실기를 도로 그 내부에서 기행이나 예. 이런 걸 하고 예. 도로 연수까지를 하고. 예. 그 면허를 발급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예, 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운전 못 찾아요. 예, 되게 떠듬떠듬 예,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지인이든 예, 예, 무상으로 차, 하는 친구든 예, 이런 예,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때 아버지 중고차를 받아서 했었어서 예, 예, 어디 이렇게 좀 한가한 곳에 가서 예, 새벽에 예, 두세 번 연습하고 나서 예,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운전을 했었던 예, 이렇게 예,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 예, 기억이 나는 게 그 70점만 넘으면 필기도 된다 그래서 예, 예. 공부하고 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왜 그래? 한두 시간만 공부하고 나서 72점으로 붙어야 된다. 아, 네, 아, 왜 그래? 이렇게도 난 필기 시험 나 100점? 1등으로 붙었어. 저는 꼴등으로. 1등으로. 예. 저는 전 진짜로 72점으로. 거의 만점 받았어. 예. 자, 그런데 선배님 지금 이거 다 옛날 얘기고 예, 예, 지금의 예. 실제 그 운전면허를 따는 뭐 필기 시험부터의 쭉 과정 그리고 예, 어떤 부분에 허들이 있고 지금 왜 여기에서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뭐 대표님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1인 가구가 되게 많고 예, 예, 사실 예. 친구한테 운전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예, 차도 예. 또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예.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사고, 예, 예, 보험 예. 그래서 예, 면허를 따는 전체 과정과 예, 어떻게 예. 진행되는지 한번 쫙 설명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따시는 시기에 따라서 면허를 따시는 방법이 되게 다 제각각이세요. 네. 그 예전에 뭐 S자 코스부터 맞아요. 후진을 진짜 어깨 네, 하는 어깨 걸고 해라 뭐 이런 네, 거 많았죠. 네. 네. 그런 거를 겪으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장내 기능 시험이 축소됐을 때는 50m 가고 끝 했던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계속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시간이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따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면허를 따는데 보통 한 30시간 정도가 걸렸다면은 지금은 딱 13시간 하고 따게 돼요. 근데 13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엄청 길었군요. 예, 3시간이 학과 수업, 아까 필기 시험이고 네. 4시간이 장내 기능 시험, 깜빡이 켜고 이런 것들이고 6시간이 실제 도로에 나가는 도로 주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외국이랑 아까 제가 OECD 기준은 저희 네.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고율 1위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평균 정도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일본 60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중국도 64시간 정도, 67시간 그리고 호주는 예, 호주는 120시간 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47시간 하고 2년 임시 면허증 있어야 되고 다들 이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이유 그런가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토지가 2,000평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학원이 절대 학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예, 회전율을 높여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늘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일본처럼 60시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학원 수의 4-5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학원들도 대부분 땅 주인분들은 건설사분들이 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늘리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면허를 따고 나서는 바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제대로 안 좋아질 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면허 따고 나서 연수 어떤 경우는 한 20년 전에는 뭐 연수가 필수인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따면 끝. 이 돼버리니까 네 어떻게든 학원에 학생을 많이 빠르게 네, 회전시켜야 네, 되는 네, 상황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아까 그 13시간은 예, 예.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예, 예. 그거를 저희 때 생각났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 예를 들면 32시간일 때가 있었고 예, 뭐 48시간일 때가 예, 있어서 맞습니다. 32시간이 다음 달에 끝난대. 그리고 예, 이제 48로 늘어난다 그러면 막 그 전달에 막 하려고 예, 그리고 예, 야 서울 다 막혀서 그러면 야 춘천 가면 3박 4일로 가면 예, 하루 12시간씩 뭐 굴려서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 13시간은 말씀드려보니까 너무 짧은데 이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나
개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잠깐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절대 늘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상? 있고요. 아까 그 구조상.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만 딱 예시로 들면 학원들 영업이익률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서울의 학원들이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 가지고도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다 건물,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죠. 땅의 효율성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학원들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다. 누가 막 민간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지금 이제 운전 학원 그 예약하고 그 서비스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수 시장에서 이제 직접 라이센스를 따서 그 연수하는 그 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향후 플랜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 시장을 보는 플랜은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모빌리티 구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빌리티 구매 시장 퍼널을 보면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고객분들이 뭐 뒤쪽에는 되게 많은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 그리고 보험 업체, 그리고 렌터카 업체들이 있고 저희는 그 깔때기의 가장 앞단에 위치한 면허, 그리고 연수를 잡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깔때기가 좁다라는 건 그만큼 고객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CAC가 낮게 고객을 잡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업셀링을 하는 방식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니카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을 하고 나서 보험사, 차량 중개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보험사가 본인들이 직접 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차량 보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딱 이 만기가 다가오고 다시 계약하는 시점에 되게 되면은 되게 많은 보험사들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통 TM이라고 하는데 TM을 이용해서 그때 여러 보험사들에서 고객을 획득하려고 하죠. 근데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민은 이 사람이 언제 보험을 처음 가입할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9살에 차를 살지 30살에 차를 살지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CAC는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수를 한 사람들의 50%를 인터뷰해본 50%는 근시일 내 차량을 살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이분들이 보험을 사실 드실 분들이거든요. 첫 보험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르니카도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CAC를 아끼는 만큼 고객한테 돌려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고객을 획득해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이 모빌리티 퍼널의 앞단을 우리가 잡고 뒤로 확장하는 방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차량 중개. 중고부터 해요? 아니면 신차? 그거는 다 크게 다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2부에 뭐 한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경쟁사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약간 시장에 대한 건데 일단 그 시장에 대한 걸 먼저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1부 때도 쭉 말씀 드렸고 이제 2부 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제 좀 더 이해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게 약간 그 그레이 영역, 약간 불법 시장으로 남아있다는 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운전면허를 안 따니까 그렇게 하냐면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기업 1인 그 가정이 많아졌고 친구라 하더라도 또 친구가 차가 있느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 이게 연수를 받거나 게다가 10시간, 20시간만 배우고 나왔으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이제 동감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 업체가 성행하는 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이런 거죠. 저희 그 이제 그 신호 위반이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된 게 블랙박스가 많이 생기면서 블랙박스로 그 국민신문고 이런 거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도 일부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진 않지만 끼어들게 하거나 하는 거에 그 괘씸함을 그 문제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금융치료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발견하면 그렇게 하면 뭐 보상을 좀 드립니다라는 방식으로 하면 뭐 이건 자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여전히 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기재부에서 지금 바꾸기로 한 것들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바뀌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그 업체에서 누가 와서 했는데 오케이 나는 이번에 듣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신고하면 뭐 보상을 한 10만 원 받아. 그러면 그런 업체들 학원 그 뭐지 수강생 한 명 할 때마다 그 리스크를 결국 안게 되면 불법적으로 못할 것 같아.
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생겨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만약에 공급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이 수요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했을 때 수요는 네.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나이반 생각일 수 있다. 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에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벌 생각 있는 분들 또 낮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은 경쟁사 혹은 대안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쭉 들으면서 두 업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대리운전에서 불법 대리운전 시장,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들 이런 시장을 나름대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리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시장이 정말 규모가 있는 시장이고 아까 대표님 말씀드리면 그래도 수천억이 되는 시장인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회사가 하게 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든 회사가 떠오른 거는 이거 소카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카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20대 초중반이 그 운전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차를 이제 사지는 못하고 밀려타고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럼 그런 분들은 소카는 교육을 시키면 렌트카로도 갈 수 있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보험 가입이나 차량을 산다고 할 때 뭐 중고차나 신차를 판매할 수 있고 운전 선생도 잘하시겠지만 소카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된 인프라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그 인프라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소카 같은 이 분야에 최적화된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우리 운전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아니면 혹은 그들은 뭐 몸집이 무거워서 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최고의 질문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끼리 이래서 죄송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도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게 어떤 거냐에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카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운전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곳은 아니겠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뒤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저희는 제일 이 퍼널의 앞단에 있는 운전 면허를 딴 사람부터 운전 연수까지 이어진 이 운전 교육에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조금 되게 달라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운전 면허를 따야지 소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 면허를 따기 전에는 소카가 사실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카라는 게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고객들한테는 운전 면허에서 저희 걸 썼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 운전 교육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가 경험을 했던 뭐 운전 선생 예, 그 장점이 있을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이랑 되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고정비 큰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해왔던 거랑 아예 또 다른 거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들이 더 유리한 입점을 고지해서 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대표님 뭐 이제 슬슬 마무리 줘야 될 시간으로 가고 있어서요. 지금까지 펀딩을 어느 정도 받으셨죠? 아, 저희가 8억에다가 이제 팁스까지 해서 받게 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좀 40억 정도 레이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억 정도?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네, 저는 뭐 질문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르니카를 벤치마킹해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고 확장하는 그런 모델도 오르니카를 많이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아까 아예 발표하실 때 보니까 오르니카 뭐 시총은 1조가 넘는 유니콘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이 아직 1000억도 안 되는 이제 1000억이 좀 넘어가고 있고 21년도 기준 1000억이 넘었고 7400만 불 맞습니다. 물론 환율 뭐 그렇지만 1억 불이 아직 안 됐고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데 왜냐하면
다이렉트 보험도 하고 예, 예, 뭐 예. 중개도 하고 예, 예. 비즈니스를 확장했는데 예, 예. 규모가 그 프랑스는 뭐 인구나 뭐 예, 땅덩어리도 예. 훨씬 더 예, 예. 크고 그럴 텐데 예, 예. 프랑스가 인구나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땅덩어리는 좀 넓은데 그거... 인구는 제가 알기로 5-6천만 정도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뭐 하여튼 예, 네. 예. 차량 수도 말도 많을 거고 그렇죠. 예, 예. 매출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봤자, 예, 예. 과연 얼마나 스케일업이 가능한지 커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은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그러니까 보험, 네. 차량 중개 등을 빼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시장이 비교적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1,000억이라는 게 저희는 충분히 면허랑 연수만으로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르니카가 그 나왔던 그 1,000억이라는 매출은 사실 다이렉트 보험이 거의 포함이 안 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보험이 들어가는 시점에 유니콘이 됐고요. 그거를 보험사가 되기 위해서 펀딩을 받았던 사례라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저희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네.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직 작다라고 말하기에는 저희는 조금 이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네. 홍 대표님 오늘 어떻게 네.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은 또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그 너무 예전 운전면허의 경험을 가지고 저도 이걸 보다 보니 처음에 해석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진행을 제가 잘 못한 아닙니다. 것 같아서 약간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뭐 이번에 약간 공격적인 네. 질문도 했지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드한 사업이고 네,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를 그 허가 형태로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데들은 IT를 적용해서 온라인화되거나 플랫폼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운전선생 같은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회사가 포지셔닝을 잘하면 전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쏘카 같은 회사가 예, 예, 마음을 먹으면 예, 꽤 잘할 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쏘카 같은 회사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차도 가지고 있어서 면허도 해주고 저는 만약에 아까 CAC 얘기하셨는데 쏘카는 예. 고객 획득 비용이 꽤 높을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면 쏘카가 거의 평정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렌트카가 되게 여러 개여서 렌트카를 쏘카로 시작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서 그리고 쏘카는 상장사니까 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운전에 진짜 관심이 있고 앞으로 렌트카를 꽤 많이 쓸 거야 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좀 파격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운전면허 따는 것부터 면수까지 우리가 풀차지를 무료로 해드려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쏘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대표님이 마지막에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 시장 자체는 작지만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잘 말씀하신 나는 운전을 할 거야. 예. 좀 더 가서 나는 차를 살 거야. 예. 라는 게 명확한 사람들을 맨 앞에서 만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역으로 쏘카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쏘카로 보내줄 거니 예. 15만 원씩 주세요. 예. 그럼 우리가 반드시 고객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든지 보험 우리가 교부 악사로 가게 할 거니까 예. 처음에 우리는 그 20-30%씩 깎고 2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런 거를 분명히 역으로 따내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아까 제가 더 트래픽이랑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예. 그 전국에 있는 그 운전학원 30% 정도가 연동돼 있다라고 예. 해서 꽤 빨리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투자 받으시거나 아니면 하게 되면 예. 30%로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맞습니다. 걔를 70-80%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서 예, 예. 그냥 우리를 통한 퍼널의 시작이 예, 예. 이미 운전선생으로 됐어요. 예, 예. 까지를 포지셔닝 하시는 게 예, 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예, 것 같아요. 예, 예. 뭐 돈 벌고 이거는 다 뒤에 얘기고 예, 예, 예. 우리가 거기 압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에서 큰 사업을 만들어내실 맞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얘기하고 시간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이 대표님 어떠셨는지 일단 얘기를 항상 길게 하셔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일단 뭐 D
팀 멤버 구성이 일단 훌륭하고 훌륭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어떤 성장 성공으로 가는 길에 초입을 잘 들어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마케팅 관련해서 펀널 얘기도 계속 많이 네. 하셨는데 그 결국은 이제 제일 큰 시장이 뭐 차를 사고 보험 들고 이런 시장으로 갈 거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단에서 서 있는 그냥 운전 그 예. 운전 교육 예. 그리고 연수 예. 그 고객들을 잡고 있으면 그 향후에 펼쳐나갈 여러 가지 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예, 이런 타겟 고객이기 예. 때문에 이 고객들을 뭐 홍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뭐 그 일단 그 학원 교육 시장에서 뭐 하여튼 30%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서 예, 예. 고객 장악력을 높여서 예. 향후 사업들을 계속 붙여나가면 예, 예. 분명히 좋은 뭐 팀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네. 오늘 소감이나 저희, 하고 싶은 네. 말씀. 의견 드린 예, 거에 대한 뭐 반박도 좋고요.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예, 뭐 회사의 뭐 최종적인 뭐 골이나 예, 오늘 출연 소감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 있던 사람이라면은 사실 못 봤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장이 네. 그동안 안 바뀌었냐를 생각을 했을 때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되게 팽배했던 것 같고 뭐 법 규제라든지 이런 게 지난 60년 동안 바뀐 적이 없는 게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생각을 되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꿔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시장이 아예 바뀔 때까지 저희는 계속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소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저희는 사실 제휴의 대상이라고 좀 더 보고 있긴 그렇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그중 한 곳이랑 얘기를 좀 했었고 네네네네.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빌리티 시장의 PM이라든지 이제 직후 라든지 제휴를 맺어서 지금 하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이 앞단의 시장의 고객을 잡아서 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저희랑 같이 연락을 주시면은 예 여기 캡스톤 통해서 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 드리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